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김일봉내과 알피니언 초음파 정례 토의 47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6월 11일 정례가 되겠습니다. 54세 여성분입니다.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초음파상 이 담낭배기 미만성 디퓨즈하게 월시크닝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만형 담낭성근종 디퓨즈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의심이 됩니다. 환자의 담낭 내강은 위축이나 확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저부에 비우된 담낭벽 내에 로켓탄스케 에이쇼프 사이너스로 생각되는 다발성 저액고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 내강 안에 폴립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발성 담낭 폴립. 그리고 내강에 다발성 소결석도 보입니다. 작은 결석들도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상 담낭 점백에 트윙클링 아티팩트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례에는 54세 여자분에서는 담낭 폴립 그리고 다발성 담낭 소결석을 동반하는 디퓨즈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같이 보고도 하겠습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좌측간엽입니다. 좌측간엽 정상입니다. 심하부 종단사 IVC S1을 보는 영상 정상입니다. 예, 심하부 횡단 스캔의 리브의 랩터 로그를 보는 영상으로 정상입니다. IVC 있는 부분 감싸고 있는 S1을 보는 라이서브 코사 스캔 정상입니다. S1, S4 다 정상이고 랩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터 모두 정상 소견입니다. GB를 보는데 GB 월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GB의 폴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멀티플 스톤하고 GB도 이렇게 월 시크닝이 있고 멀티플 스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간의 도움 부분이고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포스테리얼입니다. 포스 인피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GB가 월이 디퓨즈하게 월 시크니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있고 요 안에 로키탄스케 에이쇼프 사이너스로 추정되는 저액고병변이 보입니다. GB 워리 디퓨저 시크닝 여기에는 GB 폴립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강이 좁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보다는 GB 디퓨스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두꺼워진 백내에 예, 코메텔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이스트라이파티 바일 닥터는 0.3으로 정상이고 안테리어 슈퍼 벤츄랄 도살 여기 안테리어 임피리어입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포스터리어 슈퍼리얼 포스터리어 임피리얼 안테리어 임피리얼 안테리어 슈퍼리얼 라이트 키드니 하고 리브의 에코와 키드니 실질 에코 비교인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간실질 에코가 높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간은 아닙니다.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횡단 스캔입니다. SMV 스프레니 베인 여기 헤드 부분 내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입니다. 헤드 부분 판크레아스 부분 내 부분입니다. 여기 스프레니 베인 스프레니 아트리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시작하는 부분이
스프레니 아트리가 보이는 부분을 프록시멀 테일을 합니다. SMA 스프레닉 베인 판카레 헤드, 여기 SMV 판카레 내 운신에이터, 예, 포탈 베인 헤드 프로퍼, 그렇게 됩니다. 레프트 키드니고, 레프트 키드는 단축상입니다. 예, 스프린 장경입니다. 9.9cm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정리는 디퓨즈 GB 월 시크닝이 보이게 디퓨즈 타입 GB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로 추정이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내강의 다발선 이 폴립하고 그 다음에 다발선 소결석을 동반하는 정례로 생각이 됩니다. 리버는 정사입니다. 예. 다음에 제가 선생님과 강구할 내용은 예, 용초사 제68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68기가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 소세요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